아유.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제가 어제 심심해서 오랜만에 SNS나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페이스북에 톡 접속을 했어요. 아 참고로 제 페이스북 요거 많이 팔로우해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그랬더니 뭐 광고가 보이더라고요. 엄청 되게 신박해 보이는 광고였는데 개개 두 개 사이에다 계란 막 한 판 집어넣고 사람이 밟아도 하나가 그냥 붕 지나가도 야구 선수가 막 투수가 갖다 때려 박아도 안 깨지고. 아 이거 뭐 대단한 거예요. 뭐 말이 됩니까? 계란이 안 깨. 근데 베개가 편한 거랑 계란이랑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분산이 그만큼 잘 돼서 계란이 안 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베고 자면은 흔들흔들흔들 거기서 다음날 붙은 거 올 수 있지만 그 베개를 베고 자면은 멀쩡하다고. 아주 꿀잠 개꿀잠. 그래서 내 다크서클도 다 없어지냐?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 무슨 와인잔을 갖다 올려놓고 와인을 채워놨는데 옆에서 생긴 것보다 내 빠지는데 안 쓰러져. 이야 흔들림 없이 편안해. 이야 무슨 생긴 건 방음벽 계란판 스펀지 같이 생겨가지고 야 을지로에서 한 15,000원이면 살 것 같은데 와 이거를 갖다가 7만원 8만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잘 해놨나봐요 안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편안하겠죠? 여러분 이거 디스 영상 아니에요. 물건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느낀 점을 리뷰해드리는 거지 분명히 좋은 점도 이럴 때 좋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아무튼 올 것이 왔습니다. JJTV 구독 리즈 헛!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마약 매트리스 그리고 마약 베개 리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마약 베개와 마약 매트릭스 요거를 광고를 보고 산 것도 있지만 정말 저같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짙고 휴식을 잘 취하지 못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계란이 안 깨지고 저거 와인잔 놓고 했는데 안 쏟아지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중요한 거는 숙면. 제가 항상 잠을 잘 때 어떻게 잤었냐면 원래 맨날 이러고 자요. 좋은 침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 괜찮다 그러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엄청나게 꿀잠을 잔 것처럼 느낄 수가 있겠죠? 오늘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마약 베개입니다. 와 되게 가벼워요.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거 저거 아니냐?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안에 알갱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알죠? 그 휴게소에서 파는 거. 휴게소에서 파는 베개를 크게 만들어서 베고 자면은 이게 마약이 된다고요? 오케이 대충 한번 베어볼게요. 일단 뭐 이거 폭신하기만 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뭔가 되게 안락한 느낌이 나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광고 아니에요. 편해. 첫 인상은 베개가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옆으로 자는 사람한테는 어떨까? 자 옆으로 딱 누웠을 때 이게 좀 안 좋은 냄새가 올라온다. 그 뒤집어서 자는 사람들 이렇게 자잖아. 이렇게 자잖아. 아 냄새 안 좋다. 이거 한번 빨고 써요. 일단 그냥 베고 이게 누워본 결과로는 일단은 편해요. 일단 며칠 쓰고선 제가 리뷰를 또 말해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 계란 아니야. 이 베개 뭐 얼마나 편한가 궁금하겠어. 계란 깨지나 안 깨지나 궁금한 거지. 해볼게요 계란. 자 솔직히 저는 이거 리뷰할 때 계란 그닥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해봅시다. 안 깨지겠죠. 솔직히 이거 내가 일반인 입장에서 샀어도 계란 한번 넣어봤어 광고 보고 샀으면. 아니 당연히 안 깨지겠죠. 안 깨지니까 이렇게 팔겠지. 안 깨지니까 안 깨지겠지 당연히. 에? 아니 안 깨지니까 안 깨지니까 아 나 이런 아 여러분 일단 하나 깨졌거든요. 안 깨진다며. 이거 나머지 두 개도 위에서 조금만 뛰면 깨질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몇 번 뛰면 아이고 지금 또 하나 깨지는 소리 났어 뭐. 아유 씨 아 나 이거 리뷰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베고 잘라 그랬는데 이거 안 깨진다며요. 차가 밟고 가도 안 깨진대. 아 아니요 이거 광고 찍을 때 되게 조심히들 밟으신 것 같은데 하나는 멀쩡해요. 하나 그쪽 제대로 안 밟았으니까. 근데 깨지잖아요. 광고를 보고 너무나도 사람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형식의 광고. 여러분 이거 마약 베개는 일단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아, 딱 리뷰하고 다음날 아침에 계란 후라이 딱 해하고 토스트 하나 딱 때리려고 했더니 아침에 먹을 토스트 날아갔고요. 일단 오늘 배고 잘 베개 날아갔고요. 아, 이거 옷도 이거 우리 재군이 사준 건데. 아쉬운 대로 그러면은 일단 마약 매트리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처음에 이거 펼쳤을 때 냄새가 확 올라와요. 세균 걸릴 것 같은 냄새가 일단 싹 올라옵니다. 이거 바닥 타입이고 제가 바닥에다 깔고 자야 돼서 퀸 사이즈 이렇게 샀고요. 단계별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스펀지가 모양이 다르대요. 일단 누워볼게요. 얼마나 편한가. 아씨,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돌도돌해가지고 편하진 않아. 좋게 표현을 하면 안정적인 느낌이,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요 종아리 그리고 팔 가볍잖아요. 근데 이렇게 닿는 부분들이 다 오돌도돌해서 요거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못 써요. 아니 물론 민감한 사람들, 저는 어떻게든 쓸 겁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히 막 불편하다는 아닌데 완전 편하면은 막 와 소리 절로 나오잖아요. 딱 그 느낌이 아까진 아니에요. 뭐 요 정도. 네, 근데 여러분 광고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위에다가 또 계란 올려놓고 또 띵글띵글 굴르죠. 그래도 안 깨지죠. 근데 내 생각에 깨질 것 같아서 솔직히 하기 싫거든요. 지금 진짜 백박 깨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기 싫어요. 근데 아, 이것까지 빨아야 되면 답이 안 나오는데 진짜. 일단 조심조심 한번 해볼게요. 조심조심. 계란 딱 세 개만 놓고 굴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하나, 계란 두 개. 근데 사실 깨져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눌러야 깨지지. 이게 운 좋게 스펀지 안쪽으로 이렇게 계란 들어가면 안 깨질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딱 안으로 딱 커버되면. 저도 자야 되니까 오늘. 조심히 이렇게 딱 놓고. 한 바퀴 이렇게 떼굴.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굴렀는데 계란이 안 깨. 아이씨. 이거 안에다 숨겨놨는데 여기에. 여기는 솔직히 닿는 느낌도 안 났어요. 근데 여기다 두면 어차피 깨진 거니까 해볼게 그냥. 아씨. 깨도? 오 계란 닿는데 안 깨진다. 오 지금 닦고 아씨 깨지네. 아 깨지네. 아. 안 깨진다면서요. 아 내일 토스트 지금 두 개 날아갔어 지금. 잠도 못 자 지금 또. 와 이거 뭐야 이게. 개판호 운전이야 이거. 아 봐. 요거 계란으로 요렇게 실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작기가 있어요. 아니면 되게 조심히 굴렀거나 안 깨진 샷을 썼어. 주작 조금 네? 주작 냄새였나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자라고. 네 에디슨도 아니고 뭐한 짓이야 이게. 일단 요 베개 두 개 해가지고 69,500원인가 69,900원인가 주고 거의 하나에 지금 35,000원짜리 베개고요. 일단 뱄을 때 느낌은 나쁘진 않았어요. 편했어요. 그리고 요거 매트리스가 이거 퀸 사이즈로 해서 거의 11만 얼마 주고 샀거든요. 아 일단 벗겨보겠습니다. 이거 다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가 괜히 좋은 게 아니었어. 여러분 이렇게 층별로 나눠져 있어요 매트리스는. 그래서 여기가 허리 부분인 것 같고 일단 뭐 머리랑 다리 부분은 솔직히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나 베고 있어도 나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여러분 광고에서 또 나왔던 게 뭐 와인잔 해놓고 무거운 걸로 내리쳤는데 옆에를 내리쳤는데 와인잔이 안 쓰러졌다. 해볼게요. 일단 와인잔을 세워볼게요. 여기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와인잔을 세우고 옆에 무거운 걸로 꽉 내리찍어도 와인잔 이거 절대로 안 쏟아져요. 광고에서 일단 봤을 때는. 그래서 안 쏟아진다면서요. 안 쏟아진다면서요. 아니 그렇게 세게 내리치지도 않았는데. 아니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옆에 이렇게 그냥 딱 쳤는데 바로 그냥 아이구야. 아, 다 젖었어. 아, 옷도 젖고, 뭐, 팬티도 젖고, 지금. 아, 나, 씨. 내일 다시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이.
오케이. 지금 이거 빨아서 말렸거든요. 그러면 일단 2, 3일 정도 써보고 제대로 된 리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야, 이렇게 넣는 게 더 편해. 아, 며칠 써볼게요 일단. 아유, 붙여야겠다. 네, 오늘 이제 3일째입니다. 3일째. 오늘 자고 일어나서 내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리뷰. 3일 동안 마약 매트릭스 마약 베개를 베고 깔고 잔 리뷰. 하지 마 이 씨. 리뷰 시작합니다. 일단 이 마약 베개 같은 경우에 이게 이름에 마약이 괜히 붙은 게 아니겠죠? 예, 편안한 거는 인정합니다. 베는 순간 편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좋냐면은 이게 푹신푹신한 게, 그러니까 손베개 같은 경우에는 좀 꺼지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게 덜하다. 왜냐면은 안에 이게 알갱이 같은 걸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막 봉제선 있죠, 나름대로 뭔가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꺼지는 게 좀 덜해요. 머리에 이렇게 뒤에 잠기는 느낌도 좋고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통째로 놓고 빨아도 된다 그래서 세탁기에 놓고 빨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봉제선이 돼서 뒤에까지 이렇게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봉제선 없죠 여기. 얘도 떨어졌어요. 네, 며칠밖에 안 베고 자고 한 번 빨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탁에 있어서요. 그리고 제가 물론 실수를 한 거겠지만 커버를 미리 씌웠어야 됐어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뭐가 약하다는 거냐면요, 커버 자체가 약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구멍 뚫렸죠? 저희 강아지가 한 번 물고 갔어요. 저기다 갖다 놨는데 네, 요런 알갱이들. 아무튼 이 마약 베개의 단점,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내구성이 약하니까 이거를 오래 쓸 수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어요. 7만원 썼는데 이것만. 아, 열받는다. 아, 씨. 아, 오케이.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커버를 씌우면은 이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아. 보이면 좀 찌부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재봉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머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목 부분이 굉장히 편안해진다고 자고 일어나면. 아, 목이 좀 덜 아파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베개 높이가 바뀌어서 그런지 갑자기 어깨가 좀 아프더라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솔직한 총평을 해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편하진 않다. 그러니까 기존 베개랑 솔직히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 이 베개라는 게 여러분 정말 오래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일주일 썼는데 이 베개 두 개 다 지금 너덜너덜해졌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약 베개 솔직 리뷰였고요. 자, 다음은 마약 매트릭스 가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상당히 뭔가 보관이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작아야 보관이 편한 거지. 존나 커요 지금 이거. 스펀지를 절단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막 꺼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는 좋다. 하지만 보관성이 용이하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침대 위에 깔아두실 거거나 집이 넓으신 분들은 사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냄새 계속 올라와요. 커버를 저번에 계란 한번 깨져가지고 빨았잖아요. 그런데도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첫날은 좀 어질어질했는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조금 이제 적응이 돼서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냄새 맡으면 그 아시죠? 그 새거 그 쾌쾌하면서 그 공장 냄새? 그게 커버를 지금 빨았음에도 지금 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펴볼까요? 말아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저 끝에 말려서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떠요 끝에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해서 층을 내갖고 모양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런 모양을 만들 거면 스펀지가 어느 정도 좀 강도가 좀 센 스펀지여야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누르면 그냥 툭툭 꺼지거든요. 이렇게 층을 낸 게 솔직히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해본 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웠을 때랑 이거 편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누웠을 때 왜 분명히 층계가 남아다니는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죠? 이렇게 누웠을 때랑 이렇게 누웠을 때 느낌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스펀지는 누리니까. 아, 일단 편하고 안 편한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격이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냥 3단 접이식 그런 거 한 2, 3만 원짜리 샀어도 비슷할 것 같고.
진짜 제품을 깔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비싼 돈 주고 샀잖아요. 저거까지 하면 거의 19만 원이에요. 돈 엄청 썼는데 베개는 뜯어져서 이제 며칠 쓰면 못 쓸... 아, 나 씨. 일단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걸 못 쓰실 것 같아요.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커버를 빨았는데 진짜 쾌쾌하고 너무 안 좋아요, 냄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커버를 빨아도 이 스펀지가 을지로에서 해온 거... 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총평을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거 견고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마약 매트릭스, 요거 냄새 엄청 올라옵니다. 그리고 편한 거 솔직히 모르겠어요. 장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점을 하나도 솔직히 하나도 못 찾겠어요. 그리고 일단 광고에 나오는 게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광고를 해요. 어떻게? 침대 매트릭스와 비교를 했을 때. 침대 매트리스랑 얘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써본 결과 3단으로 이렇게 착착 접히는 스펀지 매트들이나 그런 거랑 가격 비교를 해야지. 솔직히 한 3만원 뭐 2만원이면 사니까 그런 거랑 가격을 대비 비교를 했을 땐 엄청 비싼 편이고, 그리고 보관성이 용이하지도 않고요.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솔직히 장점 얘기가 할 게 없다. 내가 돈을 20만원을 지금 여기다가 썼는데 20만원이면은 족발 대짜를 4번 넘게 시켜 먹을 수 있고, 거기에 치킨이 몇 마리며 햄버거를 사 먹고 피자를 시켜 먹어도 몇 번을 시켜 먹을 수 있는